네, 안녕하세요. 웃음 건축 송재권입니다. 오늘은 웃음하우스 도화 201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조금 전에 거실 주방을 좀 들어와서 이제 주방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주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길이를 좀 길게 저희가 싱크대를 제작을 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길이면은 그래도 투룸에서는 상당히 큰 싱크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올라가 있는 것들만 잘 보셔도 보시면은 전기레인지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. 보시면 컵도 넣을 수 있는 공간, 또 이쪽 벽에 도마나 이런 거 걸 수 있는 벽체 액세서리도 있고요. 토스터기, 전기포트 이런 것들이 쭉 잘 나열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우선 저희 이제 웃음건축이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여기 있는 것이 다 포함이냐? 당연히 선택적 포함입니다. 저희는 이제 다 제공해 드리고 싶긴 한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일부는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비용을 발생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.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보러 오시게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 고객님들께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좀 설명을 드리면, 컵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남이 쓰던 거 쓰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컵이나 이런 거는 식기류라고 봐요. 컵, 뭐 수저,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공해 드리는 게 지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접시류, 그 다음에 볼, 그 다음에 밥그릇 같은 것이 있고요. 와인잔, 그 다음에 냄비, 그 다음에 프라이팬, 도마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크게 이제 이걸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저희가 식기류라고 하는데요. 식기류는 세입자분들께 들어오셨을 때 일괄로 구매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사용 나가실 때는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. 그리고 사용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빼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입주 전에 다 빼드려요.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시죠?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보이는 영상에서 웃음하우스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는 보시면은 세탁기, 그 다음에 전기레인지, 토스터기, 전기포트, 그 다음에 식기건조대,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수납장, 그 다음에 이미지보드, 그 다음에 시계까지, 위에 이제 에어컨도 있습니다. 이게 이제 현재 여기 주방 거실 부분에서 보이는 영상 중에 저희가 이제 포함해 드리는 내역이에요. 여기 식탁, 의자 두 개까지.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저는 빼고 싶습니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포크, 수저, 이런 식기류들, 접시, 냄비 이런 거 빼주세요 하면 빼는 거고, 만약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면은 저희한테 돈 주고 사시면 돼요. 저희가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놓은 거라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라고 제안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부담 없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보시면은 우선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거실 주방에 딱 들어오면은 왼쪽에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정면에는 화장실 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도 방 문이 하나 있어요. 크게 이제 거실 주방에서 세 공간으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. 보시면은 이제 식탁은 2인 정도가 이제 쾌적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두 분 정도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, 바로 측면에는 싱크대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레인지가 현재 가동은 잠금을 풀고 이제 숫자를 올려주면은 가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빨갛게 올라왔죠? 끄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당연히 환풍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딩 후드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기역자로 만나는 이 구간이 굉장히 넓어서 간단한 조리나 요리 같은 거 충분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싱크대를 워낙 작게 넣는데 저희는 그래도 싱크대를 좀 78cm짜리 굉장히 큰 거 넣었어요. 그래서 설거지 같은 거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, 그리고 바로 상부에 식기 건조기도 사이즈 맞게끔 크게 설치해 드렸고요. 그리고 상부는 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왼쪽 측면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상부까지 보자면 꽤 넓습니다. 그 다음에
정면에는 총 문장이 네 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. 네, 멀리서 보면 상부에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하부장을 보시면 하부 쪽에 수납할 수 있는 냉장고 옆에 작은 공간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싱크대 하부에 기본적으로 이제 냉장고가 옆에 그 냄비류하고 프라이팬 같은 것들이 있고요. 무엇보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요 밑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레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. 보시면 냉장고, 냉장 냉동 공간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아무래도 이제 일전에 제가 이제 설명 드리는 거랑은 좀 방식이 다른 게 세입자분들한테 이 집을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사세요라고 설명드리는 거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좀 이런 기능적인 거랑 제공을 무엇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. 대신 보시면 그렇다고 저희가 디자인 같은 거 절대 놓치지 않게 보시면 벽 같은 경우는 다 100에 300짜리 타일 썼고요. 천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몰딩으로 천정 시공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특이한 점은 벽지가 아니고요. 되게 하얗게 보여지시잖아요. 벽은 다 전체 페인트 마감입니다. 그래서 전체가 다 일반적인 벽지 느낌보다도 더 하얗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방들도 다 페인트 마감이고요. 올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어서 침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